이쯤에서 해야 소리가 안 난대요. 자, 여러분께서는 그 임금수 작곡 이정용 작사의 그 아름다운 무도회와 이한삼 선생님의 대표곡 사랑이여 어디든 가사를 들어봤습니다.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은 신의 미소이고 음악은 신의 목소리라고 했습니다. 여러분은 아름다운 소프라노가 지금 노래하니까 신의 미소와 신의 목소리를 지금 다 함께 즐기고 계시는 겁니다.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죠? 네. 네. 그러면 아까 그 안 오셨던 그 아름다운 무도의 노랫말을 쓰신 이정용 시인님을 모시고 노래 작시 배경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. 이정용 시인님은 소프라노로 굉장히 많은 곳에 연주도 하시는 분이십니다. 자, 이정용 시인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기서야 소리가 저를 오기가 바빴어요. 그래서 겨우 와가지고 처음 시작한 거라 들었어요.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뭐예요, 서각가님. 저는 이 시를 쓸 때 시라는 건 학교 다닐 때 써가지고 교재에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 후로 살기가 바빠하니까 제가 이걸 안 했거든요. 그랬는데 자꾸 주위에서 그 시인님들이 한번 써보라 써보라 해가지고 써봤던 건데 그럴 때 어떻게 했는가 하니 오랜만에 써보는 글이라 기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. 내 기도의 덕분이에요. 하느님께서 제가 쓴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주신 거예요. 그래서 그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것도 제가 유명한 시인님한테 한번 읽어주시라고 했더니 금방 작곡가 선생님한테 보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 시가 지금 탄생해서 곡으로 나왔거든요.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이게 처녀작이에요. 예, 첫 작품이에요. 그래서 굉장히 애정이 가고 그리고 임금수 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. 그래서 집에서도 설마 제가 시술이라는 생각 안 했거든요. 오로지 남편과 자식들한테만 열심히 봉사를 하고 살았었어요. 앞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저를 좀 봐주시고 저는 기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기도를 많이 하는 동안에 저는 기도하면서 에덴 동산을 기억하고 이 시를 썼어요. 그 중요한 말씀인데 그걸 빠뜨렸어요. 죄송합니다.